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네, 이번 클랜전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번 상대는 무려 중국 클랜. 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중국 클랜입니다. 네, 상대방은 10포리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위험한 승부고요. 이제 10초 9초 남았습니다. 자, 중국 클랜과의 클랜전. 5초, 4초, 3초, 2초, 1초.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상대가 7위로 뜰 정도로 강력해요. 네, 상대방은 막강합니다. 자, 이번 공격은 이도투는 위자드님입니다. 위자드님 공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렘 마법사 발키리. 네, 자주 보는 조합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잘 길을 부셨고요. 안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벌룬이 좀 무섭긴 하지만 마법사들의 공격이 함께라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분노 한번 들어가면 난리나요. 아, 분노가 너무 늦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갔는데. 네, 늦게라도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네, 회복마법 위치도 나쁘진 않았고요. 자, 가운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성공한 발키리들이지만, 자, 이 다음은 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스킬이 없는 아처퀸이거든요. 자, 저 아처타워 하나를 못 부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바바킹도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완파입니까? 아처타워 하나가 뭔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요거는 완파가 났네요. 그렇습니다. 야, 마법이 한번 아쉬웠는데도 날이 갈수록 발키리의 위력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5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도트님의 공격은 이별이고요. 자, 선별됐나요? 선별됐어요. 오, 대단합니다. 초반 두 명이 다 선별. 자, 이번 상준님의 공격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위권도 점점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아, 9레벨 아처퀸 퀸힐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9레벨 아처퀸. 자, 퀸힐러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딸기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딸기 우유 맛있네요. 제가 딸기 우유를 좋아하거든요. 커피 우유도 좋아하는데 딸기 우유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되게 쓸데없는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자, 클랜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퀸힐러가 아니었나요? 이거는 그냥 골렘 마법사로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퀸 힐러가 들어왔는데 골렘 힐러였습니다. 자, 전설의 고릴러. 자, 골렘 하나 더 들어가고요. 발키리까지 같이 치유를 해버리겠다. 굉장합니다. 자, 분노 마법으로 벽 부수는 거죠. 이거 벽 부수는 거예요. 회복 마법 한번 넣으면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이제. 자, 마을의 감 부셨고요. 자, 여기에서의 집중공격을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 길을 부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치유사들은 모두 죽게 되는데 이거는 망한 것 같습니다. 망한 건 아니고 이별이네요. 아, 거기 대포까지. 네, 정말 잘했는데. 네, 이별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상준님의 공격은 이별이었습니다. 골렘, 두 번째 골렘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조금만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드는 한판이었습니다. 네, 66% 정도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 상대편의 반격입니다. 자, 상대편도 동순이 공격인 듯. 아,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이거 완파 안 납니다. 이거 완파 안 나요. 절대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완파 안 납니다. 안 납니다. 이거 안 납니다. 이거 완파 안 나요. 막았습니다. 자, 이별로 막았네요. 아, 잘했습니다. 아이고. 네, 상대방이 첫 번째 공격. 네, 중국하면 드래곤이 떠오르는 전대. 네, 역시 드래곤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고요. 자, 우리는 네 번째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미네이터님입니다. 자, 장미네이터님, 상대가 10홀이에요. 자, 지진마법 잘 썼고요. 자, 골렘 두 마리일 거고요. 요게 골렘일 건데. 아, 아닌데. 아, 이건 좀 약간 너무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면 조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자, 발키리만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든 발키리를 안으로 넣기 위해서 그것까지 부수고 나면 안으로 발키리가 들어갑니다. 자, 드디어 가는 거예요. 자,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회복마법 분노. 와, 야, 쌍잡으. 자, 이별은 했고요. 일단 아, 하지만 집중공격에 1레벨 발키리 견뎌내지 못합니다. 자, 그래도 상대가 아무리 오버홀이라 그래도 10홀인데 이별 잘했습니다. 네,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충분히 잘해주었죠. 네, 70%까지 네, 훌륭한 실력을 보여준 아, 장미네이터님 좋은 공격이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75%까지 훌륭합니다. 그것까지 부수나요? 아, 그건 못 부셨네요. 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 비밀요원님도 공격을 하고 있고 이번엔 곤드님이 복수를 하러 나섰습니다. 자, 과연 복수는 가능할까요? 클랜성 병력을 쉽게 바깥으로 뺄 수는 있지만 동마법으로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뭉쳤을 때 뭉쳐놓고 드래곤으로 잡아야 돼요. 뭉쳐놓고 드래곤. 자, 동마법 좋고. 아, 마법사로 잡나요? 훌륭합니다. 자, 바바킨 스킬도 남아있는 상태. 자, 여기에서 호용을 쓰겠다. 자,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자, 호그라이더. 자, 호용이에요. 호용이라니. 자, 일로 들어가면은 끝난다는 거거든요. 들어만 가면은 대형폭탄 맞더라도 들어만 가면 대공포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해냈습니다. 고드님이 해냈네요. 야, 맵을 제대로 읽었어요. 맵을 완벽하게 읽었습니다. 야, 끝났네요. 아, 분노마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야,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야, 이거를, 아, 이걸 가볍게 완파를 하는 호그라이더. 오랜만에 보는 뭐라고 할까요? 완성형 호용이다. 야, 이건 진짜 장난 아니었네요. 이거는 진짜 계획한 고대로 들어갔어요. 계획한 고대로 모든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교과서로 써도 돼요. 네, 호용의 교과서. 네, 그렇습니다. 호용의 교과서라고 말할 만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곤드님 인생 경기. 네,
곤드님 인생 호용이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 어필님입니다. 자, 어필님도 뭔가 인생 공격 한번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네, 골발 위호. 상대방 배치가 자, 어린애들이 그 연습장에 그리는 탱크 같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요? 탱크 그리겠다고 저런 거 그렸던 것 같은데 저렇게. 그래서 막 친구랑 놀잖아요. 내가 쐈어, 너 죽었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러고 놀았습니다. 자, 뭔가 공격이 좀 이상합니다. 자, 지금 발키리 있어요. 자, 발키리 있어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자, 지진 독. 자, 지금 골렘 터집니다. 골렘 터져요. 터졌어요. 발키리 다 죽어요 이러다. 아, 발키리 거의 다 죽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자, 뒤늦게 회복은 들어갔고요. 상대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 쌍잡음. 자, 이거 발키리의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자,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뭐죠?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자, 꿈속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정말 실망스러운 플레이. 아, 이럴 수가.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상대방이 벽도 너무 약하고 이래서 당연히 완파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놀랍네요. 자, 과연 시간도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망하나요? 망했는데요?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야, 이거 일별은 진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장면이군요. 뭐에 홀린 것처럼, 뭔가에 홀린 것처럼 플레이를 했어요. 와, 너무 아깝네요. 와, 진짜. 자, 진이 사랑님의 공격. 자, 눈정화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음악 바로 틀어 놓습니다. 아, 안 되네요. 자, 이거 망했는데요. 자, 이거는 상대방이 막강했던 탓일까요?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니사랑님이 일단 이별은 했는데, 이별에 멈출만한 분이 아닌데, 여기서 이별이 나왔습니다. 자, 또 별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자, 상대가 어떤 상대였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9위 롱님을 격파하고 있고요. 자,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방. 네, 플레이가 대단합니다. 아, 상대가 일단 9월 거의 뭐 9월 풀방에다가 약간 좀 중간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퀸일러는 정말 잘 들어갔는데요. 아주 아름답게 들어갔고요. 네, 대규모 아처와 스킬을 못 썼나요? 썼는데요. 자, 볼러. 네, 볼러 좋고요. 아, 벽을 못 부셨네요. 아, 이동마법 썼는데. 아하, 아, 클렌징 병력이 다 나온 게 아니었어.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클렌징 병력이 다 나온 줄 알았는데 다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좀 손해가 좀 있었군요. 그리고 치유사들의 위치 선정이 너무 안 좋았고, 그 다음에 퀸을 해줘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요런 좀 아쉬운 상황들이 좀 악재가 네 악재가 그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21대 4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초반부터 떴습니다. 바로 초콜릿님의 공격입니다. 자 뭔가 기대되는 초콜릿님 지진마법부터 썼고요. 자 볼러 들어왔거든요. 자 힐러 들어가고요. 볼러 자 볼러로 일단 길 정리부터 할 거예요. 자 이쪽도 자이언트 볼러고요. 길을 크게 열고 있습니다. 자 크게 길을 열어주고 길 정리 다 하고 자 들어갑니다. 소수 발키리 분노 마법 얼리고 분노인가요? 분노가 좀 늦었어요. 왜 늦지? 분노 한 번 더. 아 가운데 분노 아무도 맞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들어갔습니다. 아 약간 좀 아쉬운. 아 좋았네요. 네 잘했네요. 잘했습니다. 상대 11호를 상대로. 네,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 잘한 겁니다. 네, 약간 중간에 좀 마법 실수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상대가 싱글 인페르노였네요. 네 아무튼 초콜릿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네 11호를 상대로 이별 공격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대한 파괴율을 높여주고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부수구선 마무리입니다. 네 74% 네, 초콜릿님의 달콤살벌한 공격이었고요. 네 25대4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꼬마 충무공님도 공격을 갔었네요.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여기도 이별을 해줬고 네 아쉽게 막혔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자 상위권에서는 여전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콜릿님이 또 이제 10홀 상대로도 공격이 한번 남아있고 상대 1위는 또 우리 닥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요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공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가 우리보다 10홀도 더 많고요. 이래서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풀어가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알쥬 마법사님의 공격입니다. 지진 마법 좋고요. 자 골렘 좋고요. 아 거침없는 플레이 바로 이거죠. 마법사 뒤에 쭉 깔고 그렇죠. 오 굉장히 멋진 공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알쥬 마법사님이 원래 워낙 실력이 대단하시거든요. 자 갑니다 발키리. 좋구요 마법사들 나와봤자 발키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분노마법 야 분노마법 쓰는 위치 봐요. 보통은 저기다 안쓰거든요. 야 이거를 설마 자 아직 김치국을 마시기에는 좀 이르지만 설마 야 이거 완파네요. 병력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야 그냥 물 밀듯이 들어가서 완파를 내버립니다. 네 상대 방어타워가 좀 약했네요. 대단합니다. 네 2레벨 발키리로 엄청난 성과 알지마워사님이 3별 100%를 해주셨습니다. 자 28대4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TV 네 멋진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지마워사님도 완파고요. 네 이도트님도 완파 위자드님도 완파 네 다 완파 제트님도 완파입니다. 오 곤드님 완파 아까 호용 완벽했고요. 자 심슨 프렌드님의 공격입니다. 자 골패위호 골패위? 허 4레벨 골렘과 골패위라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으로 공략을 하시는데요.
자, 이거 벽은 어떻게 부수나요? 아, 광부! 광부가 나왔습니다. 자, 분노 마법. 벽 끝까지 꺼. 페카로 부수면 되지. 아, 얼음으로 얼리고 동마법. 야, 기가 막히네요. 얼음으로 얼려놓고 동마법. 네, 동마법 뿌리고 얼음으로 얼리는 게 더 낫겠다. 그죠? 그러면 진짜 완벽해지겠네요. 자, 여기선 페카가 좀 죽었어요, 한 마리가. 자, 아무튼 목표는 이별이었던 듯 싶고요. 아, 마법사를 살리는. 야, 이 선택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그러나 빠져나가는 마법사. 들어가, 들어가. 조금만 더 빨리 걸어서 들어가면. 아, 결국 마법에 받을 수 있었는데, 혜택을. 태형폭탄 쌍잡음. 여기도 쌍잡음. 자, 골렘 혼자 맞은 건 문제가 없었지만 마법사들이 다 전멸해버린 게 너무 아쉽네요. 자, 아무튼 이별은 넘게 했고요. 역시 9월 대 9월 싸움에서는 뭐라고 할까, 완벽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격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해서 마지막 막타를 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아처드립니다. 자, 아처로 막타치기 가능할까요? 아처로 막타 가능합니까? 아처로 막타. 자자, 아, 불가능하네요. 자, 막타로 아처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 어설프게 뭐 벌룬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요. 그래도 역시 아처들로 막타를 치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네, 자, 이도트님과 토르 거대망치님의 공격, 그리고 상대방의 반격인데요. 상대방의 반격도 좋지만 일단 거대망치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열한 클랜전. 와, 마법이 난무하고 발키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자, 대형폭탄이 터지더라도 회복이 한 발 더 남아있습니다. 한 발 더 남아있죠. 자, 근데 발키리가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자, 50% 해냈는데요. 자, 요게 완파로 가려면은, 네, 완파로 가려면은 지금 조금, 아이고, 대형폭탄 두 개 아프네요. 여기서 저 마법사 타워도 굉장히 아팠고요. 자, 페카가 하나씩 누우면서 이제 공격은 설 곳을 잃어가게 됩니다. 네, 완파를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었던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페카는 곧 죽을 거고요. 자, 토르님의 공격, 이도트님의 공격 이어졌고요. 네, 상대방 34위는 비밀요원님, 네, 동순이를 공격을 했네요. 아, 잘하는데요. 네,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자, 28초. 바깥쪽에 건물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22초만 뭐 충분하죠. 11초? 네, 충분합니다. 아으, 으아, 네, 부셔졌고 완파입니다. 네, 상대방의 실력도 역시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요. 이도트님의 공격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년 시절의 유년기의 순수함, 그것은 때로 바보처럼 보이기도 하죠. 바보 같기 때문에 소년은 소년다운 겁니다. 바보보이님의 공격입니다. 자, 유년기의 순수함을 간직한 바보보이. 자, 갑니다. 네, 좋은 공격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자, 유년기의 순수함만으로는
험악한 클래시 오브 클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소년이 어른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는 발키리 분노 마법 좋구요. 자, 왔다갔다 하는 발키리 이랬다 저랬다가 벽을 부수고 볼로! 야, 볼로까지. 자, 역시 뭔가가 있었어요. 소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 저까지 마법은 다 없어진 상태. 아, 안되네요. 자, 그래도 잘했습니다. 이별이면 잘한거죠. 네, 볼러를 이용한 재미난 공격이었다는게 더 마음에 듭니다. 네, 마지막까지 네, 골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차피 요건 끝났구요. 상대 26이 잔별 공격인가요? 아, 이거는 완파네요. 자, 드래곤을 잘 씁니다.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하면 드래곤이죠. 역시 중국하면 드래곤, 드래곤하면 중국이죠. 네, 드래곤을 이용한 강력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 중국 클랜이고요. 네,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초반부터 우리가 원래 초반에 라이노 TV가 좀 초반 공격이 강한 편인데 상대방이 바로바로 반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막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네, 36대 13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36대 13. 가장 영웅적인 공격은 우리는 초콜린 님입니다. 자, 이번엔 쿠로 님의 공격입니다. 마법을 뿌리고 있는 쿠로님. 자, 골렘 들어가고요. 마법사를 쭉 뿌립니다. 그 다음에 볼러까지. 자, 심상치 않은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분노 마법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호그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공격이죠. 회복마법. 자, 볼러를 살리겠다는 선택. 그리고 고그라이더 5레벨입니다 자, 이 호그는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호그를 못 살렸어요. 5레벨 호그인데 살려야 되는 호구였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자, 아니 이게 골리오를 쓸 때 호구의 진행 방향은 이 골렘들이 맞아주고 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그라이더가 맞으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하, 영별이 났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크게 망했는데요. 이게 호그라이더가 들어갈 때는 골렘이 막고 있는 뒤쪽으로, 막고 있는 방향의 옆쪽으로 들어가야 골렘에게 공격이 집중됐을 때 호그라이더가 뒤를 치는 거지, 호그라이더가 회복마법 믿고 몸빵하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싫다면은 그 서지컬의 방식을 사용해야 되죠. 아, 좀 아쉬웠네요. 일단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호그라이더가 들어갔을 때 여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도 호그가 들어갔네요. 이쪽 호그들은 좀 버텨줬는데 아초킨이 아팠죠. 여기는 회복마법을 쓰긴 했지만
네, 너무 화력이 집중돼 있었고 호그가 들어가는 것도 너무 늦었고요. 회복 마법을 쓰자마자 호그들이 더 들어갔으면 좀 몰랐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좀 아쉬운 공격이었네요. 네, 완파도 가능했던 조합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상대방의 배치도 만만치 않았고 또 공격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돌플러스 아이님의 공격입니다. 자, 퀴닐러로 천천히 시작을 했고요. 자, 이쪽에서 마법사가 비를 부수고 발키리는 총 6기. 자, 이 공격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지진마법 들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요. 분노 넣고 회복까지. 자, 들어가는 발길이 호그라이드 위쪽에서. 자, 이건 모르겠어요. 자, 이거 이별을 한 것 같고요. 자, 피닐러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몰라요. 자, 호그도 살아있고 호그는 이제 다 죽을 거고. 아, 근데 여기서 마법사들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근데 퀴닐이 살아있고요. 바바킨 스킬 있죠. 자,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골렘이 버텨주는 동안에 안쪽에서 최대한 부셔줘야 되겠고. 이거 퀴니를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시간이 모자라나요. 대포 하나만 부셔줘도. 아, 하나 못 부수네요. 아,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 그리고 아초킨한테 가야 돼요. 거기 아니에요. 아, 저 퀸한테 붙어줘야 돼요. 치유사도 왜 이럽니까? 골렘은 체력도 만땅이잖아 지금. 아, 아깝네요. 아, 아깝습니다. 잘했는데 방어타워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골렘이 가서 맞아주는. 아, 시간이 없네요. 마법사 두 마리만 남겨둘걸. 아, 갤럭시의 저주. 알면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주인 걸 아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아, 죽나요? 아, 안 죽었어요. 죽진 않았습니다. 아, 95%. 아, 눈물이 나고요. 네, 상대방의 공격입니다. 아, 드래곤. 자, 이 드래곤을 상대방이 많이 쓰는데 이 드래곤이 유효하게 들어가서 그게 더 기분이 나빠요. 상대방이 드래곤을 잘 써서 기분이 나쁘네요. 참 뻔한 공격인데 이게 알면서도 당하는게 드래곤이라서. 아, 당했네요. 자, 그래도 아처타워가 있어서 좀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쉽진 않습니다. 이제 아처타워 한기 남았고요. 야, 이게 좀 아, 쉽지 않습니다. 아, 망했네요. 자, 아, 이게 완파가 납니다. 드래곤 되게 잘 쓰네요.
네, 상대방이 드래곤을 너무 잘 써서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잘하네요. 자, 41대 15인데 상대방은 드래곤으로 우리 8홀 이하 라인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실수들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41대 15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드디어 제가 공격할 때가 왔습니다. 네, 상대는 요런 상대고요. 요렇고 저렇고 한 상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벽을 잘 부셔야 되는데 벽을 부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부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쯤에다가 그냥 여기쯤? 여기쯤 놓으면 아래도 부서지고 요것도 부서지고 요것도 부서지니까 여기 바로 여기에다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해골돌격병으로 부수겠다라는 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네,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단지 바바킹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갑니다. 자, 바바킹이 없기 때문에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진마법부터 뿌려야 되죠. 아까 약속한 위치 바로 여기입니다. 잘 안보여요? 여기입니다. 제대로 보셨죠? 그리고 넣고 넣고 일단 마법사로 한번 쭉 벽을 부수고 콩콩 얼리고요. 갑니다. 아무리 바바킹이 없어도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아, 근데 악적인 스킬을 못 썼어요. 제가 아무리 바바킹이 없어도 그거 하느라 네, 죄송합니다. 스킬을 썼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네, 그 쓸데없는 아무리 바바킹이 없어도 그거 그 대사를 하려고 네, 그거 안 누르는 실수를 범했네요. 자, 아무튼 파괴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부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별을 했기 때문에 밥값은 했다 라고 만족하고 있는 라이너입니다. 가면 죽어요. 쏠 수가 있을까요? 못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부셔주고 60% 네, 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별, 네, 개인적인 밥값을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슬프게 벽을 긁고 있는 우리의 골렘, 우리의 어린 골렘은 오늘도 벽을 긁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긁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벽을 때리는 게 아니라 긁고 있죠. 노크하는 거죠, 노크. 계세요. 네,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